속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캐롤라인 제도에 위치한 열대저기압이 발달 중이며 곧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1004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5m이며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3m입니다. 그런데 캐롤라인 제도는 바로 최근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미크로네시아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4월 4일 오후 12시 16분 58초에 미크로네시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9시간 이후인 저녁 9시 34초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해저지진이 미크로네시아에서 북마리아나제도 그리고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로 움직이고 있기에 태풍과 지진을 하나의 연쇄도미노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1호 태풍 말라스카의 진행 방향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지진의 방향을 봐서는 태풍은 캐롤라인 제도의 미크로네시아에서 북마리아나 제도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며 그 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움직일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태풍과 지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저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지진학자분들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